워시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,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저는 이 래퍼를 생각하면은 영어로 이 단어가 떠오릅니다. 패션 킬러. 베트남에서 패션 킬러라고 제가 일컬었던 래퍼가 있었습니다. 바로 랜 에반스였죠. 랜 에반스의 음악은 패션과도 참 밀접한 관련이 있을 정도로 그 음악 자체가 굉장히 섬세하고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한 래퍼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해줍니다. 여느 래퍼와 달리 점점 그의 음악은 힙합의 영역을 벗어나서 좀 더 자유로워지고 있어요. R&B적인 음악도 있고 뭐 펑크 같은 음악들도 있고 뭔가 다채로운 바이브들을 자신의 음악에 투영하고자 합니다. 랜 에반스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도 그런 것 같아요. 콘다오라는 여기 뮤직비디오가 6월 30일 업로드가 되었는데 제가 이제서야 리액션 비디오를 찍게 되었습니다. 이 콘다오라는 말을 구글 번역을 해석을 하면 The pain, 고통이라고 나오는데 가사를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왜 고통을 받는지에 대한 이유 같은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. 사실 이 고통이라는 것은 뭐 과거에 집착해서 고통에서 못 벗어나는 경우들도 있고 뭔가의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을 못 벗어나는 경우들도 있고 굉장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비디오는 뭔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,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좀 말해주는 것 같은 가사와 그런 바이브의 비디오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랜 에반스의 뭔가 점점 하이브리드적이고 다양한 음악적인 색깔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 랜 에반스의 어떤 뭔가 목소리 그리고 표현력, 그런 뮤직비디오는 굉장히 좀 예술적인 감성이 뛰어난 것을 다른 뮤직비디오들보다 많이 더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지금부터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랜 에반스의 콘다오입니다. Yo, okay, let's get it. 투에. Yup.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아, 인트로부터 뭔가 그 로파이한 감성도 있고 뭔가 샘플링 같은 데서 가져올 법한 그런 음악인 것 같아요. 그냥 저는 이 음악의 바이브는 70년대, 80년대 소울 뮤직 같은 그런 느낌에 더 와닿는 것 같아요. 언제부턴가 랜 에반스의 음악은 랩에 포커싱이 맞춰진 음악이 아니라 레트로적이고 70, 80년대의 소울, 펑크 같은 느낌이 드는 음악들로 점점 나아가는 것 같아요. 되게 음악에서 상쾌함이 느껴지죠? 음색은 마치 안개가 차옥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? 저는 이런 미성을 들을 때 많이 놀라곤 하는데 이런 지금 경쾌한 바이브에 이런 안개 낀 목소리에 미성이 딱 들리니까 음악이 좀 더 하이패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아, 이 바이브 어쩔 거야. 오우. 벌스 풀어가는 그 느낌 아시죠? 그 그루비한 그 느낌들, 플로우들 미친 것 같은데? 또 랩할 때는 또 굉장히 도파한 느낌이 나죠? 요즘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. 누가 이 고정 댓글을 봤는데 여기 랜 에반스와 등장하는 이 네 명의 사람이 뜻하는 그 의미를 해석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. 그거를 보고 나니까 이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좀 심오한 뜻도 담겨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랩 참 스타일리시하게 하죠. 괜찮은 것 같아. 아, 옛날 소울 뮤직 같다니까.
왜 이런 음악들은 하이팟 느낌의 카페에서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음악 아시죠? 약간 그 바이브지. 한국으로 치면 이런 음악은 요즘에 핫한 패션 피플들이 모이는 서울에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. 성수동이라고. 약간 그런 느낌과 비슷한 것 같아. 오! 한편으로는 무슨 유명한 뭐 하이엔드 브랜드의 룩북을 비디오로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. 소울풀해. 오. 비디오 진짜 예술적이다. 미술관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영상 같아요, 연출이. 그러니까 이 아티스트는 얼마나 예술적인 바이브를 자신의 뮤직비디오에 잘 표현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. 이전 뮤직비디오도 마찬가지였잖아. 아... 그냥 음악 자체에서 오는 그 포근함, 코지한 그 느낌도 어쩔 거야 진짜. 아 너무 따뜻하고 상쾌하고 그냥 뭔가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즐겨 듣기에 좋은 그런 음악인 것 같아. 이 아티스트는 뭔가 음악 안에서의 굉장히 무한한 자유를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음악이 굉장히 좀 스펙트럼이 정말 넓어진 것 같아. 예전과 달리. 와. 진짜 연출도 굉장히 감각적이에요. 자, 이번 뮤직비디오는 볼 게 많습니다. 독특한 연출과 그 음악적인 바이브가 다른 베트남 래퍼들에게서 느낄 수 없는 뭔가가 있단 말이죠. 사실 이 래퍼에게 제가 기대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힙합의 영역에 있어서 좀 뭔가 오리지널리티에 가까운 부분을 기대를 했을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사실 요즘에 힙합 음악들도 보면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들로 나아가고 있는데 힙합이건 뭐건 이 흑인 음악에서 시작되는 이 흐름들은 막 60-70년대 뭐 재즈, 소울, 뭐 펑크, 디스코 이런 음악들로 톰을 연단 말이죠. 이 곡은 마치 그런 옛날에 70년대 소울 음악을 연상케 할 정도로 그 레트로한 느낌을 너무나 잘 살린 것 같고 거기에다가 오히려 레네버스의 그 도판 목소리 랩하는 느낌들이 더 이 곡을 세련되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목소리 자체에서도 세련미가 느껴지는데 아티스트에 대한 캐릭터 자체가 약간 패션 킬러의 느낌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잘 섞이면서 음악을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었고 또 고급스러움으로 이렇게 인식돼서 즐기게 되니까 곡 자체도 소울풀하고 코지하고 그냥 따뜻한 온갖 수식어들을 다 갖다 붙이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곡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 제 취향이 아닐 수 있지만 제 취향이 아닌 영역에서 이 곡을 들었을 때 또 새로운 뭔가의 신선함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